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배제하는 발언을 하자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다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낮았던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올해 첫 3개월간 지표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확신이 예전처럼 높지는 않다며 인플레이션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우리가 가진 자료에 근거할 때 우리가 취할 다음 조치는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은 배제하고 동결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 주가 지수는 전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 0.1% 상승, 최고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관세 100% 인상 등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하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일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발표 직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관세에 반대해왔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 직후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엄중한 항의를 제기한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했다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선 문제에 대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무부는 또 미국의 관세 인상은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으로 양국 협력 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초당파 단체는 15일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연구 자금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AI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AI 개발에 미국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며 연간 최소 320억 달러의 정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 부문을 제외하고도 AI 혁신에 연간 최소 320억 달러의 정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자금에는 정부 전체의 AI 지원 이니셔티브와 정부 AI 테스트 및 평가 인프라를 위한 새로운 자금 등 정부 간 AI 연구 및 개발 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AI 정책 로드맵은 또 난치병을 없애고 교통 혼잡을 종식하며 모든 학생에게 진보된 맞춤형 학습 제공 등 AI의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매체인인 월마트가 사무직 수백 명을 감원하고 재택근무하던 직원들에게는 회사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날 텍사스주 달라스, 조지아주 애틀란타, 캐나다 토론토의 소규모 기술 지원 센터를 폐쇄하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월마트 본사가 있는 아칸소주 벤튼빌, 뉴저지주 호보큰, 캘리포니아 북부 등의 월마트 지역 본사로 전출시켰습니다. 월마트는 재택근무 직원들을 회사로 복귀토록 하기는 했지만 회사 사무실 근무가 주가되는 가운데 일부 시간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월마트 최고인사 책임자인 도나 모리스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직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아울러 미전역에 분산돼 있던 소규모 기술 지원 센터들을 없애고 이를 각 지역 본사에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자사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엔진을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14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MP시어터에서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AI 개요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검색 엔진의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변화입니다. 특히 검색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링크가 제공된 것과 달리 대화 형태로 제공됩니다.